정맥소 17권 7페이지 문화신 번역은 능엄경 4권 149페이지 여섯째 줄. 푸르나가 물었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최고 진리를 말을 하는 거니까 자세히 들으라고 했죠.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해 주겠다. 그러니까 푸르나 등이 부처님의 법음을 공경이 들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그 음성을 받들어서 흐망하여 우견히 잠자코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칭청이란 말은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듣는 거죠. 듣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운하여 내가 말한 바와 같아서 너 말대로 그 말이죠. 청정하고 본연 하다면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갑자기 생겼느냐고 말을 하니 저 위에서 그런 말을 물었죠. 불운하가 본래 5음 6입 12처 18개 따위가 청정 본연 하다면 어떻게 산화대지 3개가 생겼습니까? 그런 말을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죠.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들입니다. 여기 등엄경 4권 첫 마리가 어렵습니다. 내가 항상 듣지 못했던가? 너희들이 내가 말한 말을 못 들었느냐? 말이죠. 그런 못 들은 것을 들었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말씀이죠. 들었던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열애가 선설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료하다고 그렇게 부처님이 늘 말한 것을 너희들이 못 들었느냐 말이죠. 너희들이 그 말을 익히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성각은 묘하고 받고 본각은 받고 묘하다. 그런 말씀을 성문들도 역시 들었지요. 다른 경을 연설할 때 적어도 법화경 따위, 능가경 따위 모두 그런 승만경 따위 그런 경을 대승경전을 말씀하실 적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성각은 묘명하고 본각은 명료하다는 거죠. 성각이나 본각이나 같은 말인데 말을 달리 쓴 거죠. 불성이나 각성이나 같은 말인 것처럼 성각 자리가 묘하고 받고 본각 자리가 받고 묘하다. 그것은 바로 이제 고요하면서 비추고 비추면서 고요한 내용이죠. 공급 이전의 일단 진리라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 세계가 생기기 전 공급 이전의 하나의 그 진리죠.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료하다 말이죠.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료하다.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써나 뭐 옳게 써나 같은 건데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묘하다? 거꾸로 써버렸어요? 거꾸로나 성각이 묘명하고 묘명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본각이 명묘하다. 성각이라는 말이나 본각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요. 묘명이나 명묘나 같잖아요. 뒤집어 놨지. 본성이 바로 성각이고 본각이 바로 성각이죠. 그런데 명묘라고 하나, 묘명이라고 하나, 본각이 명묘는 감산대사의 해석은 요인불성으로 말했죠. 본각이 명묘를 요인불성이라 했고 성각이 묘명은 정인불성이라고 했죠. 이걸 감산어태는 정인불성. 요건 요인불성. 불성은 불성인데 요인과 정인으로 이렇게 감산대사는 저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요인과 정인은 좀 다르죠. 정인이라고 할 때는 성불하기 전이 정인이고 요인이라고 할 때는 성불할 때가 요인 아니요? 밝은 등불과 같이 밝은 지혜로 깨닫는 것을 요인이라고 하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정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죠. 불성을 세 가지로 말하죠. 그 전에 열반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열반경에 삼불성을 말했죠. 세 가지 불성. 정인불성이 제일 첫 번이고 그 다음에 연인을 가져야 해야 되죠. 연인이 두 번째고 요인이 세 번째고 사람이 마음자리가 있어야 성불을 할 수가 있죠. 마음자리가 정인이고 마음자리가 아무리 있어도 좋은 인연을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과 보살이 연인이라요. 좋은 선지식이나 여러 가지 설법을 듣고 발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은 연인이요. 그래가지고 설법을 듣고 선지식이나 불보살에게 발심해가지고 도를 닦아가지고 도를 깨치는 것이 요인이라요. 성불할 때. 그 가운데 지금 감산대사는 두 가지로 요인과 정인으로 말했죠. 그러면 성각 묘명은 본각으로 말했고 감산대사 해석은 그거 아니요? 이것을 본각이라고 귀신론에 말하면 본각자리죠. 이것은 지각자리고 성불할 때 처음으로 성불하면 그걸 지각이라고 그러죠. 성각이나 본각이나 그건 같은 말이고 명사를 조금 달리했을 뿐이지 성각이나 본각은 그건 똑같은 자리요. 성불하기 전이 성각도 되고 본각도 돼요. 감산대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본각과 성각은 성각과 본각은 같죠.
묘명이나 명묘라는 것은 체용을 바꾸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에 불과해요. 체용. 감산대사는 아까 정인불성, 조인불성으로 그렇게 본 것이 감산대사의 해석인데, 그러니까 성각이 묘명한 것은 천연한 그 묘한 성품이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서 어떤 그 훈습을 닦아서 공을 들이는 것을 빌릴 필요 없이 가져가지 않고 본래 원만 구족한 것을 성각이 묘명이라 했고, 본각이 명묘한 자, 치각의 그 공을 빌려가지고, 그야말로 그 본각의, 여러 가지 그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지요. 본래 구조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닦는 것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산대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정맥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적조로 해석을 했어요. 적조. 묘는 적이고 명은 조로. 능엄경에 적조 함어공이라고 나오지요. 정극 광통달 적조 함어공. 저 사국에 정극 광통달. 적조 함어공이요. 능엄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청정함이 극해서 빛나고 통달한다. 그리고 적과 조로서 허공제를 다 포함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과 같은 거고, 조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같고, 보리나 반야가다 조가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체가 되죠. 이건 마음의 작용이죠. 신용이죠. 정맥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적과 조. 마음이라서는 묘하단 말이죠. 묘하고 또한 박단 말이죠. 묘하기 때문에 비고 고요하면서도 허공과는 다르죠. 마음같이 묘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묘하게 언제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그것도 묘하지 않아요? 언제는 기뻐했다가 언제는 썩냈다가, 그것이 아주 참 측량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묘한 데서 그게 미끄러져 잘못 나온 현상이죠. 묘한 것은 그 자체가 모든 생각과 말을 초월해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극히 그 신비로운 그 자리가 묘하다고 합니다. 마음자리가 묘하지 않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있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없고, 없는 것 같아도 작용을 일으키면 뭔가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묘하지 않아요. 마음자리가 묘한 거요. 성각자리, 본각자리가. 그래서 묘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한 받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나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변 수연으로, 진연은 불변 수연 하잖아요. 불변 수연이 바로 묘명이라요. 변칙 안 하니까 묘하잖아요.
변하면서 변하는 것을 따라도 변치를 안 하니까 묘하고, 그 자리가 또 인연을 따르면서 사사건건 두두물물 모든 일을 제대로 잘 아는 그런 묘명의 능력이 있죠. 이렇게 보면 그래도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다르지요. 진공이고 묘유고, 이렇게 보면 묘유가 용으로 변하지요. 진공 묘유나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진공이 묘가 되고, 이렇게 본다면은 묘유가 명이 되지요. 결국에 이렇게 말을 하나 저렇게 말을 하나 진공묘유 도리라요. 그렇지 않아요? 진공묘유 불변수연 진성심심 극미묘 그랬죠? 진성심심 극미묘가 묘 뜻이고, 법성계는 그걸 다 밝혔어요. 불수자성 수연생이라. 불수자성 수연성. 여가 묘자 뜻이 벌써 나와버렸죠. 묘 아니요? 극미묘란 말 자체가. 진성이라는 말이 내나 여기서 말은 성각도 되고 본각도 되죠. 본각이라고 하나, 성각이라고 하나, 진성이라고 하나 같은 말 아니요? 그렇죠? 진성은 매우 깊어서 극히 미묘하다. 그래가지고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아고 수연성, 이게 바로 명언 뜻이죠. 그러면 이건 불변이고, 위에 것은 진성심심 극미면은 불변을 밝힌 거고, 여기는 이제 수연을 밝힌 거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는 거, 자성을 지키지 않은, 자성을 지킨다면 매가리 없이 불변인데, 불변의 자리만 고수하지 않고 불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사법을 이룬단 말이에요. 화엄계에는 수연 성취 사법이라고 나옵니다. 사법을 성취한다. 그것을 줄여서 수연성이라고 했어요. 화엄계에는 이렇게 나와요. 법성계에는 그 말을 줄였어요. 수연, 성취, 일체, 사법이라. 어제 사, 말했죠? 인연 따라서 일체 사법을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수연성, 성취를 성자로 바꿔버렸죠? 줄여버렸죠? 수연은 그대로 두었고, 일체 사법은 이것이 주원대 주원은 묘 속에 빠져버렸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사법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수연이라요. 수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불변, 수연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본각이 명료하고 또는 성각이 묘명한 것을 적조로 봐도 되고 또는 불변수연으로 봐도 되고 진공묘유로 봐도 되죠. 두 가지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보리는 조가 되고 보리는 밝은 거죠. 반야와 보리는 밝은 거고 열반짜리는 고요한 거죠. 고요한 것이 묘하죠. 묘적이라고. 묘한 것은 바로 고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료하다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평소에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진공묘유라고 말한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이요. 불변수연이라고 진연은 불변수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느냐. 불변수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묘가 생겨요. 불변하다면 아까 청경 본연한 것이고 청경 본연한 본연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고 산화대지가 갑자기 생긴 것은 수연성취 일체사법이거든. 수연한 거요. 불변만 있는 게 아니라 불변하면서도 수연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청경 본연하면서도 산화대지 같은 세계가 생기게 된 거다 그 말이죠. 발생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말인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안 나오고 지금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료하다고 열애가 항상 그런 말을 밝히는 그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많이 위해서 그러한 도리를 말씀하세요. 마음자리가 묘하고 받고 받고 묘한 거예요. 그게 잘 됐죠? 그래야 돼요. 묘하기만 하고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묘하고 받고 또 밝으면서 묘하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불변이 수연하고 또 수연이 불변이라 이런 말이죠. 마음자리 그렇죠. 진여가 진여란 말이 바로 성각이라는 말이고 본각이라는 말이고 진여가 바로 가르치잖아요. 진여는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르고 인연을 따르면서도 변치를 안 해요. 승만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변치 않으면서 변하는 것도 묘하고 생각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렵고 또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거 훈습을 받지 않으면서도 훈습을 받는 게 묘하고 훈습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는 여여 부동한 자리가 묘하잖아요.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말한 묘명이지. 이건 명묘고 그거 알면 다 돼. 진여 그 자체는 불변하면서 수연하고 수연하면서 불변하거든. 물이 파도도 되고 거품도 되고 얼음도 되고 또 눈도 되고 서리도 되고 이슬도 되고 비도 되고 여러 가지 되죠. 그것은 수련이죠. 그렇게 수련한다 해도 인연 따라서 차가운 기운을 만나서 눈도 되고 서리도 되고 또는 덜 차가우면 이슬도 되고 비도 되고 또 완전히 차가우면 얼음 되고 또 그게 파동치면 거품도 되고 파도도 되고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죠. 거기에 이제 고체는 아니지만
액체는 변함이 없지 않아요? 눈 속에도 액체가 들어있고 설이나 이슬이나 피나 얼음덩어리나 또 그것이 저 뭐여죠? 거품이나 파도 속에도 액체는 있거든. 물의 습성, 축축한 그 물의 성질. 그건 습성으로 보면 불변이고 습성을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눈과 서리와 이슬과 비와 또는 얼음과 여러 가지 그런 거품과 또는 파도로 변하는 것은 수련이라. 변하면서도 변치 않아고 변치 않으면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수련이란 말은 변한다는 말이죠. 수련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함이고 불변은 변치 않음이고. 그러니까 묘하지 않아요. 변치 않으면서도 변하고 변하면서도 또 변치 않는 도리가 있어. 마음자리가. 그러니까 마음자리는 묘하고 밝고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음과 양을 겸해야 되지. 양 속에도 음이 있고 음 속에도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상이 생기잖아요. 남자라고 해서 음이 없는 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철이라고 해서 양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도 태양 그대로 있잖아요. 동기석달 추분 때도 따뜻한 기운이 있죠. 땅 속에는 그 새파란 것이 저 초목들이 풀과 잎들이 동기석달에도 눈 속에도 나지 않아요. 그 양기가 있어서 그래요. 또 5,6월 염천에도 음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5,6월 염천에도 보면은 그게 저 하고초 같은 것은 5,6월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보리 같은 것도 5,6월에 다 익어가지고 다 죽어버리죠. 죽는 것은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것도 있고 또한 따뜻하지 아니한 것도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음중에도 양이 있고 또 양 속에도 음이 있어요. 그게 묘한 거죠. 그래야 겸해야지. 한 가지만 가지만 치우쳐가지고 편고해서 안 되잖아요. 그게 묘명과 명묘 원리라. 명만 가지거나 묘만 가져서는 안 돼요. 묘하면서도 밝고 밝으면서도 묘하고 그렇게 마음자리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 본연하면서도 산화대지를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또 산화대지를 발생했더라도 그대로 그 자리가 또 하나도 오염된 것이 없어. 본래 순수 이성 그대로 있어.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 벌써 나오잖아요. 묘하고 밝고 또는 밝고 묘하니까. 뭐가 그러냐면 본각이, 성각이. 처음에 본 사람들은 능엄경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본각이라 했고 성각이라니 헷갈려. 어떻게 헷갈리냐면 성각은 성각이 따로 있고 본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각은 묘하고 밝은데 본각은 또 밝고 묘하다니까 뭐 별개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헤매는 수가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내가 설명하선 굉장히 나는 높아지면서 그걸 깊이 깊이 내가 공부해서 아는 그런 그 발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이. 그러니까 불변과 수연이 바로 묘명과 명묘라요. 명은 바로 수연이라면 묘는 불변이고 여기도 불변하면서 수연하고 또 수연하면서 불변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사상이 생기죠. 태양 태음만 가지면 안 되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있어야 이제 사상이 음양에서 사상으로 벌어지고 사상에서 팔교로 벌어지고 팔교에서 또 여러 가지 오행 만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묘한 거예요. 그게. 변한 것 같지만은 변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닌 도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죽어도 죽지를 않아요. 노자 도덕경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은 그게 바로 수한 거라고. 장수한 것은 바로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사입 불망자가 수라.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자리 처우게 능엄경 제2권 천마리에 나왔죠. 바사이광하고 거제 항하 보는 것을 말할 때 그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죽었다 해서 서러워 갈 것 없는 거예요. 사입 불망자 수라. 그런데 서로가 몰라서 전생일을 모르고 내생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영원히 죽는가 해가지고 서러워하죠. 다시 태어나도 모르잖아요. 바뀌어 버리니까. 예? 껍데기를 보고 알았는데 껍데기가 바뀌어 버리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러지요.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그대로 놔둘 때는 찾겠는데 다 태운 다음에 시체 찾으라면 자기 남편 영감 시체도 못 찾을 거예요. 화장한 다음에 찾아봐라면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전생일도 모르고 내생일도 모르니까 숙명지가 없어가지고 죽으면은 영원히 죽는 것으로만 아니까 참으로 비참하지요. 슬퍼하지요. 그러나 실제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이 불망자 수라면 또 생이 불생자는 또 뭐예요 이게? 이 세상에 나왔지만 나온 것도 또 아니지. 반대말로. 어? 사이 불망자 수라면 또 생이 불생자도 수여. 그래야 영원 무궁하지. 영생을 얻으려면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거라야 진짜 불생불멸이죠. 영원한 거죠. 죽어서 없어지거나 살아서 다시 생기거나 한다면 그건 변한 거지. 많이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도리가 바로 사이 불망자 생이 불생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빼버리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사이 불망이요 생이 불생이라. 그래가지고 반야심경에는 불생 불멸이라.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래. 불생불멸. 불생불멸이 바로 묘하고 밝은 도리요. 밝고 묘한 도리. 불생불멸에서 또 뭐가 됩니까? 불생불멸이 능생 능멸도 가지요. 능이 생기기도 하고 능이 또 없어지기도 가지요. 그러면서 불생하고 그러면서 불멸하고 이렇게 능생하면서도 불생하고 또 능멸하면서도 불멸해. 그러니까 묘하고 밝고 다녀. 밝고 묘하고 마음보다 더 밝은 게 어디에 있어.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마음보다 밝지 못하고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마음보다 더 밝지는 못하죠. 마음의 밝은 것이 태양보다 더 밝은 거예요. 마음이 밝으니까 태양이 밝은 줄 알지. 마음이 어두운 자는 깊은 잠에 든 사람은 태양이 밝은지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는데 뭐. 밝은 마음에서 밝은 것을 아는 겁니다. 더 밝아야 그 밝은 것도 능히 인식을 할 수 있어요.